박으셨고 저는 일단 펄을 세상 튀는 걸로 부담스러워서 저는 세상 튀는 거 자 해볼게요 네 깨끗하여 이제 올라갑니다 마이크를 제작을 해봤는데 취향이 갈리더라고요. 민경이는 이성향 마이크예요. 보세요 여러분 보석 박아서 반짝반짝 외향적인 마이크 그리고 저는 아이성향의 내향 마이크 펄이 있는데 굉장히 은은한 펄에 가까이 이렇게 보아야 예쁜 네, 있어요. 저희 둘 다 서로 어떻게 맞췄는지 모르다가 실물 보고 하, 정말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15년을 왔을까 참 언니도 언니다 너도 진짜 너야 진짜 김치 말고 베이스 소개하는데 베이스 앞에 있어. 박민경 소개였잖아.
여기서 데뷔가 없어지려면 한 톤만 어떻게 자연스럽게 밝아졌으면 좋겠는데. 이 파트에서 저는 하드를 조금만 내려주시고요. 하드를? 네. 보컬 볼륨을 한 2dB만 올려주시고. 네. 팩을 붙이고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아, 이제 리허설 끝나고 헤메스를 하고 시비 걸지 마요. 샐러드입니다. 그러니까 수비드 닭가슴살이 안 퍽퍽하고 진짜 맛있어요. 이 정도로 나와. 메이크업 받고 올게요. 6시 10분. 내 눈으로 시작해.
따뜻해. 오늘 날씨가 영하 10도로 떨어졌더라고요. 오늘 춘고. 안녕. 어머 너무 추운데 왜 집에 안 가고? 안녕. 3차 리허설 시작. 언니 뒤로 갔다가 살짝 걸어. 내 두 사랑은 한 사람보다 깊어. 넷. 두 사람 중 한 사람 더 같았어. 기도라 하나 둘 셋. 다시 앞으로 보고 넷. 아 너무 날라갔어. 없어 말이야. 막걸리 자, 마지막 공연입니다. 그저께도 너무 좋았고 오늘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공연을 했습니다. 예스! 파이팅 합시다. 마콘이잖아요, 마콘. 저희 잊지 않고 오늘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끝났어.
오늘 진짜 기가 막혔다. 오늘 지졌다. 아. 오늘 마스콘 관객분들. 아, 물론 중권. 중권! 아, 그리고 3일간 버텨준 성대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찍고 있는데. 1시 35분입니다. 지금 이제 뒤풀이 끝나고 저희 콘서트 팀은 호프집으로 2차를 갔는데 저는 내일 오전에 일찍 미팅들도 있고 해가지고 너무 달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작업실로 왔습니다. 오늘 공연에 대한 후기들도 좀 읽어보고 싶고 아드레날린도 아직 가시지가 않아가지고 혼자서 하이볼 한 잔 더 만들어 먹고 집에 들어가려고요. 이거 몽키숄더 PPL인데요. 찐으로 좋아하는 갓성비 위스키예요. 진저 몽키라고 하이볼 레시피가 있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이걸로 좀 맛있게 한두 잔 하고 기분 좋게 집에 들어가려고요. 언니는 같이 차 타고 왔는데 거의 이렇게 돼가지고 먼저 집에 갔어요. 제가 몽키숄더 처음 마셨을 때도 아름아름 핫한 위스키였는데 요즘에 위스키씬에서 더 핫해졌더라고요. 콘서트팀이랑 또 몽키숄더 좀 마시다가 왔는데 몽키숄더를 준비했어요. 90분! 몽키숄더 완전 좋아하죠. 제가 몽키숄더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시고 이거 진짜 자주 마세요. 아니 하이볼 탔는데 왜 따르자마자 달달해요. 일단은 그냥 언더락으로 첫 향기는 오렌지를 시작해서 딱 마시면 바닐라 향이 싹 나고 마지막에 약간 스파이시한 느낌이 맴돌아요. 되게 부드럽고 깔끔해요. 하, 오렌지를 매치로 잘라줘야 돼요. 몽키숄더를 30ml 꺼줍니다. 몽키숄더는 진저오일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얼음이 안 닿게 좀 따라줍니다. 잘라준 오렌지를 완성입니다. 다시 볼게요. 아, 와 미쳤다. 와, 와. 위스키를 잘 알고 또 몽키숄더를 좋아하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니트로 마셔도 너무너무 좋은 그런 위스키지만 초심자분들은 이렇게 진저몽키 칵테일로 만들어가지고 마시면 진짜 홀딱 반하실 거예요. 짱! 친구랑 한잔 하고 싶은데 친구가 아, 위스키의 그 어려운 맛 싫다 이러시는 분들한테 딱 만들어드리면 위스키의 장벽을 훅 넘는 그런 아주 진기한 현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오늘로 공연이 끝이 났잖아요. 꿈 꾼 것 같아요.
콘서트팀, 밴드팀, 또 우리 아이콘 식구들, 혜리 언니 두 달 동안 달려왔는데 너무 후련한데 너무 아쉬워요. 진짜 헤어지기 싫어서 아쉬워요. 첫날 공연은 설레임이 있고, 둘째 날 공연은 여유가 있고, 셋째 날 공연은 열정이 있고. 그래서 오늘 뒤풀이 자리에서 콘서트팀이랑 한창 한 얘기는 공연을 길게 해보고 싶다 였어요. 두 달을 준비해서 3일 만에 빠이빠이 하는 게 너무 아쉽고 못 놔주겠어요.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공감이 안 가거든요. 3일 다 너무 좋고 멋진 관객 여러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정말 우리는 못 받은 가수구나. 행복했어요. 앞으로 더 잘하고 싶어요. 늙어 죽을 때까지 무대 위에서 아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되 대기실에서 공연 잘 끝내고 조용히 첫콘, 중콘, 막콘 그 어느 시간이라도 저희 보러 와주신 2023 다비치 콘서트 스테리스테리 관객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취했나 보다. 진짜 큰일이에요. 혼술이 이렇게 좋아져가지고. 다시 하고 싶다. 또 하고 싶다. 덤덤더더덤 이렇게 저희 얼굴이 딱 비쳤을 때 관객 여러분들께서 거기에서 이미 죽었어요. 너무 좋았다. 콘서트는 달콤했다. 저는 이제 이 벙벙 뛴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내일부터 다시 일상을 잘 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겠지만 이번에 암표 때문에 너무 마음고생시켜서 진짜 너무 죄송하고요. 이 아주 나쁜 놈 새끼들을 저희가 속탕해가지고 여러분들 속상하지 않게 잘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막짠 막짠하고 지금 2시 42분인데 3시 반에 들어갈래요. 짠. 수고하셨습니다, 미치. 감사합니다, 미치. 나 이제 시간 많아. 아, 여러분이 시간이 없나? 자, 고맙습니다. 나중에. 아, 선생님, 근데 잠깐만요. 너무 아파요. 되게 세게 들어온다 생각하는데 팔로 네. 보면 이게 이거에 이렇게. 근데 선생님. 뼈가 좀 아프신 편 아니에요? 엄청나게 되는지요? 아니 뼈가 좀 아픈 것 같은데 자 이제 다리 뻗으시면 됩니다. 이제 내 몸 상태가 어떤지 아시겠죠? 언니 나 내일 운동 안 가면 안 돼. 드릴게요. 더 많이 하면 몸 잘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일어나셔도 됩니다.
사람이? 나 딱 하루! 야, 맞아, 주방! 주방! 뭐예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아, 미쳤다! 아닌데 입이 딱 터지네? 와, 진짜 얘 힙한데 가지 말자. 맛있는데 막 라우 오빠 이런 거 가지. 가족이나 있냐고 우리가. 그렇긴 해. 어제 저녁에 치킨밥이랑 같이 먹고. 언제라고? 경식? 아, 이렇게 얼마 안 남았네? 왜 이렇게 얼마 안 남았어? 빨리 오셔야 돼. 빨리 빠르게. 날씨 딱 좋겠다. 이렇게 다 가는구나. 감사해. 감사해.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진짜 진짜 먼저 드셔보시죠. 아니면 저기 조금 남겨놓으시든가. 50분인데서 2023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핸드폰이에요. 너무 똑같아. 자연스럽게 나눠가지고 그쵸, 오랜만에. 하나 마시려고 또 감사합니다. 오, 오랜만에 이렇게 다 같이 모인 기념으로 이렇게 다 같이 좋은 시간 많이 제가 2023년 잘 가라 좋아요 좋아요 2023년 잘 가라 잘 가라 한번 다시 칠 수 있지? 미국 갔다 온 거 10만원 것 같은데? 아니 야, 너 너무 맛있어. 그래서 진짜 맨날 했었던 분들이 와서 시작해 난 많이 했다. 뭔가 잘 돼. 올 한 해 그런 거 한번 해봐. 행복 지수 2023년 행복 지수 보통 근데 이거 되게 어려운 거다. 고통을 또 매기려니까 고통이 높네. 맞아. 차라리 행복을 매기려니까 행복이 쉬웠거든? 고통을 매기려니까 고통 훨씬 넘는 거 같은데? 근데 그 고통이 슬픔이라고 볼 수 없어. 그치? 맞아, 맞아, 맞아. 그건 슬픔. 아, 그래서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고통하면 안 돼. 행복만 하고 그냥 날아가야 돼. 이치라고. 망각하는 자의 고민. 아 맞아. 내가 망각 매니아잖아. 항상 망각 매니아야. 그 자체 실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안에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안에 내 잘못도 있을 수 있으니 그냥 잊으면 된다. 그게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된다는 거잖아. 내가 그 쓰레기를 안 짊어지고 가면 된다는 거 아니야. 맞아. 것도 없고 더 갈 것도 없는 슬픈 거북이한 말이 상처가 많아 너 혼자서 매일 외롭게 숨는 거니 너를 지킬 수 없고 더 사랑도 없는 내 가슴 아픈 이야기 조금 늦어도 좋아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너 없는 시간들을 그러다 네 소식에 잘 지낸단 말에 무너지듯 못 견디게 보고 싶게